계획 중인 분, 그리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분, 결혼 준비 중에 생긴 일 함께 보시죠. 이민정, 이보영, 이효리, 이 세 스타의 공통점은 이씨 아니죠. 바로 결혼을 앞둔 아름다운 예비 신부. 말 한마디도 화제를 몰고 오는 그녀들, 한밤뉴스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첫 뉴스, 예비 신부 이민정 씨 소식입니다. 결혼식을 3일 앞둔 그녀의 폭풍 눈물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렇게 울었어요? 네, 바로 예비 신랑 이병헌 씨의 프로포즈 때문. 친절남이 되시는데 프로포즈 하셨냐고 익명으로 요구하셨네요. 익명으로 요지를만 좀 해주시면. 네,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답니다. 한번 하시겠죠 뭐. 음성 편지 한번 하실래요? 제가? 네? 아니. 그건 아니네. 이거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 봐요. 그래요. 고심하던 이병헌 씨의 프로포즈, 과연 얼마나 로맨틱했을까요? 이민정 씨랑 이제 이민정 씨 지인들을 특별히 이제 부르셔서 피사회를 이제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헌 씨께서 이제 함께 해온 나날들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프로포즈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이민정 씨가 매우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자, 혹시 이런 모습. 나를 믿고 언제든지 따라줄 테니 예, 기운내고 손을 잡아줬을 때 그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는. 자, 이민정 씨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보면서도 와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허리죽을 어떻게 저렇게. 아 정말 부럽네요. 결혼을 앞두고 뒤늦은 상견례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상견례는 사실 결혼식 날 잡을 때쯤 진행한 게 맞고요. 네. 이병헌 씨의 그 친척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겸사겸사 간단하게 저녁 식사 자리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 예비 신우이 이은희 씨와 다정한 모습이 공개됐던 이민정 씨. 시월드 입성 걱정 없겠네요. 이민정, 이병헌 씨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요. 3일 뒤 식장에서 뵐게요. 자, 두 번째 주인공 예비 신부 이보영 씨.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대세녀죠. 그래서인가요? 하루하루 점점 더 예뻐지는 이보영 씨. 진짜 예뻐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보영 씨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쉬면 안 될까요? 자, 그랬던 그녀가 갑작스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편지로 팬들에게 결혼 계획을 발표하며 7년간 연애 끝에 드디어 우리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면 너랑 할게. 지난 2004년 한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후 공인 커플로 만남을 이어온 둘. 공공장소에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스킨십 중에서 어부바를 좋아한다. 그분이 어부바 자주 해주시는. 제가 가서 그냥 업히죠. 업히는 거 좋아해요. 아, 업히는 걸 좋아하시죠. 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신혼여행도 연기한 두 사람. 그런데 돌연 스페인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배우 이보영 씨와 지성 씨가 이제 웨딩 화보를 찍기 위해서 이제 패션 잡지와 함께 한다는 보도가 있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일정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두 분 예쁜 모습 기대할게요. 마지막 주자 이효리. 결혼을 선택하며 세간의 화제가 된 그녀의 결혼. 그런데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돌연 신경 고백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효리 씨는 SNS를 통해 예비 시부모님이 과도한 관심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언론사들에게 자제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상순 씨의 부모님이 운영 중인 한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근데 갑자기 말이지, 갑자기 어디 나 깜짝 놀랐어. 그녀의 결혼이 사실로 보도된 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며 많은 취재진이 예비 시부모님의 가게를 수시로 찾아가는 것은 물론 제주도에 있는 신혼집 위치까지 공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이미 한 번 결혼을 연기하기도 했었는데요. 화려한 결혼식보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식 없는 결혼을 하겠다고 밝히며 주위에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역시 이효리답다며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효리 씨의 결혼 준비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워낙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그 패션 스타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한 그런 그 취향도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들리는 소문에는 아무래도 이유리 씨가 미국 가셔가지고 사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 명의 예비 신부들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시고요.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세상